자면서도 읽은 텔주. 부산 온천도장 김승우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어린이 초립동 도생님의 입도 사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된 김승우라고 합니다. 5살 때 큰이모가 주문 소리를 처음 들려주셨는데 들으니 흥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게 뭐냐고 큰이모에게 물어보니 태일주 주문인데 틈날 때마다 외우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방학이 되면 누나와 함께 큰이모를 따라 도장에도 가고 대치성이나 증산도 행사에도 갔습니다. 먼 거리를 다녀올 때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태일주 주문을 읽었는데 정말 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데 제가 자면서 태일주 주문을 읽었다고 합니다. 태일주를 자주 읽으니 자면서도 읽게 되었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열이 나고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가고 입원도 했는데 아파서 힘들 때 큰이모가 태일주를 읽어주시며 간호를 해주시니 아픈 것이 금방 사라졌습니다. 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김도생님은 3년 전에 큰이모를 통해 태일주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 들을 때부터 흥이 나고 차에서 큰 소리로 읽을 때도 신나고 태일주가 얼마나 좋았으면 자면서도 읽을 정도일까요? 또 아플 때는 태일주의 치유 체험도 하게 되는데요. 태일주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큰이모 집에 가면 이모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고 저를 이뻐해 주셔서 좋고 또 주문도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방학이 되면 큰이모 집에 며칠씩 오래 있을 수 있어서 도장에 많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 빨리 입도하고 싶었는데 어려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 여름방학에 큰이모, 큰이모부와 같이 도장에 와서 입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축하해 주시고 이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선물 받은 이야기 도전도 많이 읽고 주문도 더 잘 읽겠습니다. 네, 방학이 되면 그토록 좋아하는 수행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방학이 더 기다려진다는 김도생님의 이야기에 그 마음이 전해져서 저도 막 태일주를 읽고 싶어지는데요. 이제 하고 싶던 입도도 했으니 앞으로도 주문 많이 읽고 재미난 진리 공부도 하며 초립동 큰 일꾼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